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간 지속된 한국전쟁에서 편지 속에 학도병처럼 전사한 사람은 한국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 북한군 5 0 8,797명, 중공군 1 4 8,600명, 총 83만 5,966명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수류탄과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전우들이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는 그 끔찍한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83만 5,966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시민들의 사망, 그리고 학살, 부상, 납치, 행방, 불명,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99만, 968명입니다. 대략 잡아 희생자의 수는 200만에 육박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약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30여만 명의 전쟁 미망인들이 생겨났습니다. 10만여명의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69년 전에 일어난 이 참혹한 전쟁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비극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형제, 우리들의 자매가 서로 엉켜 싸운 그리고 죽고 죽이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준비하고 남침을 강행한 북한과 김일성 정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고 도운 소련과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전쟁의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북한 내 이러한 호전적인 태도와 끊임없는 저희와 그리고 적화의 야욕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이나 서해안에서 일어난 천안함 격침과 같은 사건이 그러하고, 최근 그들이 개발해 내었다고 자랑하는 핵무기의 개발이 그러합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천안함 사건은 자신들과는 관련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백번 양보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호전적이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정부라는 그리고 국가라는 사실은 증명해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북한을 앞에 두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북한군이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 실상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북한은 전쟁 전부터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대량 학살을 감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박해를 피해 남쪽으로 이사해 와야 했습니다. 피난해 와야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참다운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북한군은 수없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원당교회에서 73명, 복남교회에서 또한 73명, 영암읍교회에서 24명, 야월리교회에서 65명, 더감교회에서 22명 등 여러 교회당에서 북한군에 의한 집단적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과 도움이 없었다면 이 땅은 아마도 지금 북한과 같은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권이 말살되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얼어붙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린 그래서 자아비판과 인민재판, 그리고 노동 교화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산업 사회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비인간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철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큰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지주와 소작인, 기업인과 노동자의 계급과 계층의 구별은 분열과 반목. 그리고 투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인류가 행복해지고 비인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출발한 공산주의는 도려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게으르게 만들었으며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인 혹은 일당 독재가 가능한 왜곡된 이념과 정치 체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념 속에는 공평과 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정작, 박애와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신, 이러한 이념을 우리는 죽음의 문화, 죽이는 태도, 죽이는 정신이라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1인 독재가 가능한 나라, 그것도 3대 이르도록 세습이 되지만 도리어 백두 혈통이라 칭송받으며 독재가 공고하게 진행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인간의 인간됨,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망을 이 땅에서도 이루려고 하는 북한과 우리는 휴전 상태로 서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문화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한 가정 혹은 소수의 지배자들을 위해 모두가 그만 희생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한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한 땅은 북한 땅에 비해서 물론 매우 훌륭한 정신과 그리고 세계관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유주의, 자유 경제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북과 비교하여서 훨씬 나은 상황으로 한국 사회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돌이켜 보면, 이 남한 사회를 돌이켜 보면 죽음의 문화와 관련하여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표방했던 이 자유 경제 체제는 무한한 경쟁 때문에 낙오자들을 속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이런 나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전쟁의 모습, 또 다른 전쟁의 자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이 나오고. 정권을 잃거나 힘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나 이긴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악된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증오와 반목 그리고 신경증적 태도와 적개심, 우울증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시면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이 이 땅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극도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일가족 네 명이 함께 어떤 곳에서 함께 자신의 자신들의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자유와 그리고 인권. 그리고 자율적인 경쟁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있는 이땅이 이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도 결코 행복한 소식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의 달란트를 존중하고 의견들을 존중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도리어 방종과 또 다른 모습의 테만을 낳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 이 국가에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다행한 일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체제인가 하는 물음을 한번 다시 해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정신이 반영된 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그리고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실상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리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 사회가 그만되고 말았습니다. 공평과 정의, 정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평등을 추구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주주의 자유 경제 체제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무한한 발전을 해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곳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과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한 그런 체제였다, 이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 개인의 달란트를 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인들의 여권을 인정하셨고 어린아이들의 권한도 그리고 권리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아 주셨고 여인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병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실 줄 알았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요,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땅에서도 온전한 체제, 온전한 평화,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해방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엇이 빠졌길래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너무나도 멋진 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민주주의 사회, 자유와 인권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의 소수의 인권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땅에서는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길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통일 우리는 통일을 기다리며 통일된 미래를 생각합니다. 통일된 미래에 우리는 어떤 체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공산주의 무엇이 우리를 밝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언뜻 드는 생각은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러나 그 모든 체계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매우 중요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공산주의에도 없고 자본주의에도 그만 빠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평등을 내세우는 사상에 빠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유와 인권 그 사상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은 그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권은 귀한 것입니다. 자유도 귀한 것입니다. 평등도 귀한 것입니다. 공평도 귀한 것입니다. 정의도 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정의의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운 정의, 이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용서입니다. 자기 희생과 용서, 공산주의에도 없고 민주주의에도 발견되지 못하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덕목. 정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가정, 얼마든지 이, 이룰 수 있습니다. 공평한 가정,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가정, 여권이 신장되는 가정,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방식은 자기 희생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희생,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 희생, 그 희생이 있는 곳에서만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자유가 나타납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정의가 공평이 자유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 선교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6.25 69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떤 통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일이 된다면 이 세상, 이 땅을 과연 온전하게, 바람직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민주주의면 됩니까? 자유경제체제면 됩니까? 공산주의면 됩니까? 사회주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인 희생 그리고 용서. 이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죽임의 세력,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죽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을 죽지 않으려는 두려움으로 다른 일을 살해하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자발적인 희생과 용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진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통일 선교주의를 맞으며 이 땅에 필요한 온전한 희생, 자기희생을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종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